지금부터 세금폭탄 인간회사 배불리는 바닷게 운영이제 그만 용인시가 직접 운영하는 용인경전철 공영화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는 용인경전철을 많은 시민들이 용인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운영은 용인시,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 네오트랜스, 용인경전철 본부로 이어지는 바닷게 민간위탁 속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인경전철은 지난 8년 동안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발생했지만 안전에 관련한 투자를 거의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에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문제 해결도 더디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시에서는 과거 봄바기어사에게 패소하여 혈세가 낭비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주주이자 유일한 주주인 칸사스 산업펀드에 고금리를 주기 위해 시민 혈세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에 용인경전철을 용인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용인경전철을 용인시민에게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며 1차 서명인원이 5,600명을 돌파하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가자분들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경전철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용인시가 얼마나 부패된 곳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용인시의 경전철을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는 새로운 사람들이 전입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이것을 용인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부터 바꿔내기 위한 작업은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지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인경제철이 당연히 용인시가 운영이 되고 용인시에서 우리 용인시민들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용인시입니다. 정말 분노가 안 치밀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우리 국민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경쟁이 약화로 자영업자들의 죽음을 내모는 사회의 불평등한 국민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돌보기보다 자본주의는 본인들의 이익을 우선되는 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지 화가 나도 분노가 심입니다. 시민의 발휘되어야 하는 공공의 교통수단이 다단계 구조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돌아오는 것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가 돌아가고 노동자들의 하객기만 전락하는 사회구조를 당연하게 여기는 자본은 본인들에게만 불리하고는 정책만 내세 공공기관의 시설 투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의 세금은 우리 혈세는 민간업자의 배를 불러주는 그런 돈으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전 세계가 지금 기후위기 문제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문제의 핵심은 교통을 어떻게 공공화시키고 철도 지하철 중심으로 개편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이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기후위기 문제는 거의 의미 없는 용인경전철은 민간 다단계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도시철도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다 민간에서 운영을 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토록 공용화 장점을 말을 해도 용인시청과 용인경전철은 왜 민영화를 주장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장단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은 민영화의 장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화의 장점은 용인시 관리의 편의성입니다. 하청의 하청으로 하도급 하면 안전의 책임과 의무는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노동계층의 예산을 얼마나 쓰든 운영회사가 알아서 맡기면 됩니다. 계약관계 민간회사는 운영비가 공개가 안 됩니다. 시위에서 노동계에서 돈을 어떻게 썼는지 물어봐도 계약관계 때문에 민간회사의 기업 기밀이라도 말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시민들과 시의회의 눈을 가릴 수 있습니다. 책임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운영 환경금 체계를 용인시 관료들은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법인이 용인경영전철은 어떻습니까? 고금리로 이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현재 가져간 돈은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10명도 안 되는 직원으로 사업 주체인 척 하면서 운영은 전체 한도급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책임도 운영에 대한 책임도 다 한도급 하면서 고금리 이윤을 가져갈 수 있으니 얼마나 편하고 좋은 사업입니까? 그리고 운영에서는 자본금 이런 거 들리지 않고 계약만 따르면 현재 있는 직원들의 기술과 운영으로 연간 30억에서 50억의 이윤을 취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편하고 좋은 사업입니까? 그래서 이런 장점 때문에 민간 운영은 개선되지 않고 있고 공영만은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점은 노동자는 민간이라는 이유로 적은 이력과 낮은 임금을 받으며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개선해달라 개선해달라 파업하고 싸워도 너네가 공공기관이냐 너네가 직접철이냐 비교하면서 너네는 안 된다.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관제사가 3명 퇴사했습니다. 관제실은 무인운전 운전의 핵심 인력입니다. 전체 교대에는 15명 중에 3명이 올해 파업을 퇴사를 했습니다. 20%나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면 현재 있는 직원들이 그 자리를 메꿔서 일을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일해도 대우를 못 받는데 회사를 떠나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시민들은 어떻습니까? 전철을 설치해달라고 했을 때 전철이 비쌀지 몰랐습니다. 역사의 직원이 이렇게 없을지 몰랐습니다. 왜 퇴직자가 다른 기관에 퇴직한 사람이 일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노동조합은 계속 시민에게 알려서 공용화를 만들겠습니다. 지금은 5,000명이 넘는 분들이 서명에 동참해 주셨지만 110만 용인 시민이 있고 하루 3만 명이 넘는 용인 경찰 이용객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서명운동을 진행해 용인경제철의 실상을 알리고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용인경제철의 용인 시민에게 용인 공용화운도 더 이상 민간기업에 대를 물리는 민간 운영은 그만하고 용인 시민 용인경제철을 공용화하라! 투쟁! 이상 오늘의 기자회견은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용인경전철 공용화를 위한 투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후로 용인시가 어떤 답변과 대책을 내놓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이 현재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용인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방향이라면 용인경전철 지분은 용인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1차 서명운동으로 받은 서명지를 용인시에 전달했습니다.
용인시 용인시장 백공기 시장님께 면담을 요청했고 면담을 통해서 용인경찰 공용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그 추후 활동은 2차 서명운동을 진행해서 목표 시민 3만 명의 서명을 목표로 시민들과 함께 용인경찰 공용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목표 3만 명이 되는 그 안은 어떤 안인가요? 예. 용인경전처 1일 승객이 3만 명입니다. 시민서명 3만 명이란 뜻은 용인경전처를 타고 다니는 시민 전원이 용인경전처를 민간 위탁이 아닌 공용화를 요구하는 의미입니다. 네.